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증시가 좀 좋지 않습니다. 하루 쉴 때는 미국이 올라서, 야, 우리도 좀 수요일날 좋은 흐름 나타내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어제 또 악재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빠지며, 오늘 우리는 또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무슨 일 때문에 빠지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첫 번째입니다. 증시 상태가 왜 이래? 일단 미국과 중국에서 악재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번 미국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던 피치 기억나시죠? 요 친구가 이번에는 미국의 은행주에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은행주가 흔들리면서 적게는 뭐 2, 3% 많게는 4, 5%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중국에서 파산을 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불안 심리가 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고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옆 나라 중국 상태가 메롱입니다. 오늘 또 상해 증시가 빠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중국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나 봤더니 디플레 공포가 나오고 있으며, 이 와중에 미국을 위한 파산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 악화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7월 경제 지표도 부정적으로 나왔으며, 이게 진짜 대박이죠. 청년 실업률 지표가 얼마나 안 좋으면 그냥 비공개 처리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무려 21.3%인데 그거보다 더 심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자국 내 청년들의 눈치를 본다고 볼수 있겠죠. 아예 비공개 처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는 메롱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최근 들어 많은 헤지펀드들이 중국 주식을 다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중국은 영차영차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나라가 망하게 두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비구이 위안의 리스크도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나설 것이라고 확신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비구이 위안은 작은 업체가 아닙니다. 매출 기준 최근 몇 년간 1위 부동산 업체인데요. 이 친구가 흔들리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도미노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마불사 그 말이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구이 위안의 직원도 7만 명이 넘고 협력업체도 3만 명이 넘어서 이 부분 또한 무시하기가 어렵겠죠. 참고로 과거 헝다 때도 결국은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을 했었고, 얼마 전에 SBB 사태 기억나시죠? 그때도 미국 정부가 이렇게 등장하는 걸 봤을 때 항상 이러한 일이 생기면은 조금은 흔들릴지언정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다는 걸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몇몇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는 이때까지 대규모 부양책을 쓸 명분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진짜 그 명분까지 생겼다며 비구이 위안을 살리며 여러 가지 부양책을 한 번에 꺼낼 것, 이러한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실제로 그렇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 와중에 옆나라 일본은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GDP 성장률이 쭉쭉 잘 나가고 있다고 하며, 1분기보다 2분기에 1.5%나 더 성장했으며, 이는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놀랍네요. 일본의 성장률이 무려 25년 만에 우리나라를 앞지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갑자기 빠르게 일본이 성장하는 이유는 수출과 관광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살짝 기분이 나쁘죠? 야, 일본이 그러면 계속 우리보다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냐? 우리나라 뭐 하냐? 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데, 다만 일본이 이렇게 GDP 성장을 가파르게 하는 거는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칠 것, 이러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GDP 성장의 근원이 내수가 아니라 수출과 관광이 바탕이라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위 두개는 엔저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엔저랑 수출 관광이랑 뭔 상관인가 봤더니, 엔저가 나타나면은 일본의 통화 가치가 낮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 말인즉슨 외국인이 여행 가려고 하니까 딱 옆에 있는 일본이, 야, 저 나라 진짜 싸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광이 잘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일본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해도 엔저가 나타나니까 가격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마저 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올해 초에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엔화가 엄청 싸다는 이야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수출 관광이 잘 되고 있는데, 하지만 엔저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국 내에서는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게 되어서, 참고로 엔저가 되면 될수록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은 일본 내에서 물건을 다 만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해외에서 사와야 되는데 그 물건값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비싸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내수가 잘 돌아갈까요? 당연히 안 돌아가겠죠. 인플레 때문에 지갑을 열다가도 닫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출 관광이 반짝 오르면서 이렇게 GDP가 좋지만 하지만 반쪽짜리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내수가 악화되어서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뿐 몇 년만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다고 하네요. 어쨌든 일단 올해까지는 일본이 잘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환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한번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환율은 어떨까요? 환율이 최근 들어 많이 올라왔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1337.8원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135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아마도 1340원 여기가 상단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상승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환율이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 관련 부정적 소식 등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물론 이거를 맞추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일단 신한은행 뷰는 연말까지는 계속 내려간다 이런 뷰를 계속 가지고 있고 다만 단기간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단이 잠시 동안 높아지는 그러할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악재 소식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맞출 거면은 이분 또 이거 안 하고 그냥 혼자서 투자해서 지금 이미 억만장자 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은 결국은 이제 환율이 또 고점 근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걸 노리고 외국인 자금이 좀 돌아와주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은 가질 수 있겠네요. 최근 들어 주식이 좀 하락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환율 흐름을 봤을 때 저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이 사람은 여전히 비트코인 빠돌이. 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 강세를 또 외쳤다고 합니다. 곧 세계 경제가 무너지게 되며 그때는 비트코인의 세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1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주식과 채권시장이 붕괴될 때를 대비해서 비트코인, 금, 그리고 은 이거를 사모으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최근 앞으로 증시가 만약에 빠지면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냥 단순히 현금밖에 없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코인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만약에 이제 증시가 고점 쳤다라는 가정하에 그때 코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은 그때 한번 또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1년 차트를 보니까 뭐 나쁘지 않네요. 벌써 저점 대비 2배나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계속 오를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지금 목표가와 괴리율이 큰 주식은? 자, 증권사 목표가를 아마도 많은 분들이 불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목표가를 당연히 믿지를 않는데요. 다만 괴리가 큰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읽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매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괴리율이 크다는 거는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목표가가 20,000원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거의 두 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리포트를 적은 사람이 이거는 진짜 좋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괴리율이 가장 크게 벌어진 친구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동양생명, 넥슨게임즈, LNFA, 일진하이솔루스, CJ프레시웨이, 코웨이 이러한 기업들이 있다고 하며 위 기업들의 괴리율은 무려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표가까지 그냥 간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사도 두 배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저길이 오늘 조금 시간 내서 한번 위 기업들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고 넥슨게임즈, LNF, CJ프레시웨이, 코웨이 요 친구들은 저평가 매력이 분명 있어 보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사야 될까요? 저 길이 또 당장 사야 될까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항상 말했다시피 주식은 단순히 싸다고만 해서 오르진 않아요. 그리고 위기업들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전부 다 떨어지는 칼날인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지금 당장 손대면 당연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앞으로 실적이 진짜 컨셉만큼 나올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신 다음 만약 매력이 있다면 관종에 넣어놓고 겉허양,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그때부터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모건스탠리 엔비디아 토픽. 자, 모건스탠리가 엔비디아를 최선호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엔비디아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왜 이렇게 최선호주로 꼽았나 봤더니 바로 오일머니도 엔비디아 반도체에 러브콜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형 기술주들도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주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우디와 UAE 등
산유국까지 가세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돈을 싸들고서 제발 반도체 좀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모건스탠리는 GPU 수급 불균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엔비디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자 엔비디아는 존재감을 나타냈고 어제 미국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도 0.4%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흐름이 나와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제발 좀 끌고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결국 모건 스탠리가 맞았나? 혹시 기억나시나요? 2주 전에 모건 스탠리가 향후 15일 이내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단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왼쪽에 보다시피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 모건 스탠리는 1년도 안 된 시기에 무려 130으로 넘게 상승한 포스코홀딩스를 비관적으로 봤고 이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리튬주. 그렇게 매도 리포트를 냈으며 그리고 참고로 포스코홀딩스는 개인 투자자가 진짜 좋아하던 종목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가 10조 가까이 매수했고 그 반면 외국인의 10조 가까이 매도한 그러한 기업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게 결국은 외국인이 법인이냐라고 봤는데 꼭 그건 아니었습니다. 리포트가 나온 이유, 그러니까 2주 동안은 바로 기관이 범인이었다고 하는데 매도 리포트가 나온 이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도를 때렸다고 하며 그리고 여기서 조금은 불편한 사실인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그런 것들은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얘는 비쌉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에코프로 한 두세 배 더 올랐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기관이 완전 반대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모두 리포트를 내면서 더 사세요. 이거는 갑니다. 계속 갑니다. 이렇게 외치는 기관들이 정말 많았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결국 매도를 봤을 때 물론 모두가 같은 기관은 아니겠지만 기관들의 매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조금은 불편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단기간으로 하락하다가 내일부터는 또다시 급등할 수도 있겠죠.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름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투자가 제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또 포스코 팔았다. 최근 들어 연기금이 포스코홀딩스를 정말 많이 팔았다는 소식입니다. 8월 들어 무려 2,100억이나 매도를 때렸다고 하며 또한 3전 또 비슷한 물량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기아 현대차도 팔았으며 공교롭게도 지금 봤던 기업들 전부 다 최근 많이 하락하는 기업들이죠. 그렇다면 그 반대로 연기금이 사는 건 뭘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봐서 압니다.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삼성SDS, SOL, LG생건 이런 기업들을 매수했고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이 기업들은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리스는 매일매일 연기금 매동을 꼭꼭꼭 공부하라고 말씀드리죠. 어쨌든 오늘 또 연기금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 그런 것들을 기름들이 시간 내셔서 한 번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어도 그래도 큰 돈을 집어넣는 기관 중 하나니까 돈, 그러니까 수급이죠. 수급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빈페스트. 베트남의 전기차 업체 빈페스트가 어제 나스닥에 우회 상장을 했는데 상장 첫날 주가가 250% 넘게 폭등하며 시총 860억 달러가 되었으며 GM과 포드, BMW 등 기존 완성차 업체의 시총을 훌쩍 뛰어넘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보다 여기가 훨씬 더 낫네요.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기업의 업력이 그렇게 길지 않죠. 설립된 지 5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세계적으로 역사를 쌓아온 완성차 업체의 주가를 따돌린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빈페스트는 중국에서 전기차를 팔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등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용량이 좋아. 스타벅스가 개점 24주년을 맞아 한정판 대용량 사이즈 트렌타라는 사이즈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9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향후 판매와 음료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대용량은 식품업계의 새로운 트렌드 중 하나죠. 요즘 저 길이 또 밖에 나가면 물가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대용량이 뭔가 싼 느낌을 받고 실제로도 조금 더 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대용량을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나쁜 거 아니냐, 어쨌든 싸게 파는 거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일단 카페 입장에서는 대용량 음료를 구매한 사람들은 대부분 테이크아웃을 하기 때문에 홀을 사용하지 않는 게 또 매우 매력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전복 가격 반토막. 자, 최근 전복 가격이 작년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기업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수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앞으로 오염수 방류까지 겹치면은 이거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때문에 그 기대감은 조금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하며 다만 이 와중에 전복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기회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좋아하신다면은 반값 전복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유류세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며 21년 11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긴 시간 동안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다 보니까 세수가 당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로 끝내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갑자기 유가가 급등하면서 또다시 두 달만 연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유가 방향 어디로 갈지 그리고 겨울까지는 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뷰가 많은데 만약에 유가가 진정되지 않으면은 과연 유류세 인하를 11월부터 다시 연장 안 할 수 있을지 한번 또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다만 개인적으로 총선이 코앞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유류세 연장은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곧 IPO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상장 위원회는 이번 주 중 두산 로보틱스의 예심을 진행할 예정으로 승인이 난다면 IPO를 거쳐 10월쯤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참고로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협동 로봇 기업으로 작년 매출이 450억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에 136억이기 때문에 적어도 1조 이상의 가치는 당연히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90%나 들고 있는 두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7조인데 당연히 저평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과연 앞으로 로봇주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최근 들어 겉허양 이후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는 두산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LNG 투자 열풍. 미국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LNG 수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LNG 선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 조선사에게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미국에서는 이미 3개의 LNG 프로젝트 투자 결정이 확정되었고 내년 초까지 3개의 프로젝트가 더 확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의 사업 규모도 어마무시해서 카타르 LNG 프로젝트 1, 2차에 걸친 것보다 더 많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한편 LNG 열풍은 해운 업계에도 다른 바람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컨테이너, 벌크선 위주인 HMM과 펜오션 이쪽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않은데 그런데 LNG를 포함한 탱크선을 운영하는 KSS 해운과 흥하해운은 실적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선주와 해운주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실탄 확보. 삼전이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ASML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며 3조 원의 현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아디와 SFA 주식도 처분했고 이렇게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전 이렇게 돈 모아서 뭐 하려나 라고 봤더니 최첨단 반도체 라인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업황이 반등하기 전에 미리 투자를 통해서 경쟁자와 격차를 벌리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업계에서는 보유 기업 지분을 추가로 매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행보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두 명도 다둥이. 정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꺼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자녀 혜택을 원래는 3명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고 하며 이에 국토부는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안부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반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도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자, 갈수록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